지게차 사이드 브레이크가 약해가지고 수리하려고 합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 힘으로 이제 이걸 띄우는데 밑에 나무나 틸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기고 마스터를 나무나 이런 걸 공구고 마스터를 앞으로 밀면 앞바퀴가 뜹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빵꾸 났을 때나 요 엔진 오일 같은 거 갈 때 이게 바닥이 낮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높이를 높인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지게차라 가지고 겨울에 이제 장시간 세워 놓으려 그러면 가스통 밸브를 잠가 가지고 내부에 완전히 태워내고 이렇게 합니다. 시동을 끄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매일 빼거든요. 따로 방전 안 돼도 그냥 안 쓸 때는 빼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LPG라도 겨울에 시동 뭐 난방이 걸리죠. 아무리 추워도 LPG 지게차 그냥 시동 꺼놓으면 얼어가지고 시동 잘 안 걸립니다.